절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얘기다. 헤이그 특사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정보 전에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넌 그녀의 몸이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여자의 몸으로 쉽지 않은 일이야. 쉽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렵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설이야.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세계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황후마마의... 돌아가거라. 김내간님. 그만 돌아가는... 딸같이 예뻐해 주시던 내겐 아버지 같은 분 당신은 알고 있죠. 인생의 의미 귀 기울여 들어봐요. 이 소리를 날 일으키는 이 바람 얼어붙은 내 심장 녹인 이 뜨거운 바람 겁 많은 어린아이였지. 바람이 널 키워냈구나. 인생의 의미를 알아갈 나이가 됐지만 행여 다칠까 아플까 걱정돼 험한 그 바람 속에서 이제 서로 이 바람에 몸을 맡길 때 그래. 김대관님 바로 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제국 인문사 고종 황제의 특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전하고 일본의 못된 야욕에 맞서 싸워주십시오. 세계를 향하여 알리리라. 큰 소리로 외치리라. 여기 대한제국 자주 독립군. 뒤돌아보고픈 마음이 있지만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우린 망설임 없이 나가리라. 황제의 명 받들어 우리는 출발한다. 세상을 향해 대한을 알리리.